리더들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CEO 아바타 시바타. 돌고르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아, 지난번에 이제 인생탐구 시리즈가 잘 돼갖고 또 시리즈를 하나 기획을 했는데, 원래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제 비즈니스 강연을 하겠다. 그래서 원래 한 이 시기쯤이나 이제 뭐 4월, 5월에 이제 뭐 하고 싶었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또 기약이 없어요. 그쵸?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뭐 그 강연은 제가 또 다른 형태로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오프라인에서 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좀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이번에는 이제 CEO를 위한 강연. CEO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자영업자면 다 CEO고, 그 다음에 CEO가 이제 C레벨이라 그러는데, 기업에서 임원, 여러분이 이제 직장인이면 결국에는 뭐 상무, 전무, 뭐 이사 이렇게 C레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결국에는 C레벨이 될 텐데, 그분들을 위한, 그 다음에 결국에는 리더십 강연이죠. 리더들을 위한 이제 강연을 제가 진짜 실제로 지금 저 제 앞에 저희 이제 C레벨 이사님들이 CTO, CPO가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거 다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자연스럽게 말할 거를 여러분이랑 그냥 공유하면 좋겠다 해서 CEO 아바타 강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몸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 시바타. 이제 시바타를 10강 시리즈로 이제 준비를 했고, 10강으로 준비를 했고, 반응이 좋으면은 계속 연장해서 찍을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짜 과장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 이사님이랑 이제 팀장님은 이제 관리자 레벨인데, 팀장님도 지금 김지현 팀장님이 찍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C레벨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팀장님, 이제 홍 이사님, 윤 이사님을 위한 이제 시바타 강연,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한 시바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강연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C레벨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 제가 1강에서 키워드로 선정한 거는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비전 하면은 이제 솔직히 뭔가 말은 멋있는데 일단 안 보이니까 비전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전 하면 사실 어려워요. 비전을 제시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제시할 건데? 안 보이는데. 근데 비전 제시가 CEO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보고 똑같은 걸 바라봐야 구성원이 일정 부분은 소통이 없어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에는 언어가 있고 문법이 있는데, 비전에는 언어가 있고 문법이 있는데, 비전의 언어는 실천입니다. 실천. 그러니까 비전은 여러분 주댕이로 나불나불거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실천이 언어인데, 그러면은 그 언어를 잘 구사하려면 문법이 필요하죠. 그건 이제 학습 능력 공부. 그래서 공부 없는 실천은 약간 무모한 게 많아요. 미친 짓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윤 이사님이랑 홍 이사님이랑 더비는 되게 이제, 왜냐면은 조직 자체가 커질 수가 없거든요. 더비는 뭐 아무리 많이 뽑아봤자 뭐 150명? 뭐 이 정도 이상 안 커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 다음에 만약에 커지면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 맨날 뽑을 때 내가 말하는 핵심 기준 하나 있죠? 학습하지 않는 자는 뽑지 않는다. 아무리 코딩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백엔드를 잘하고, 아무리 프론트엔드를 잘해도 우리는 뽑지 않는다. 왜 뽑지 않는다? 독서하지 않으면은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영부영 그 순간은 말할 수 있어도 스펙트럼이 넓어지거나 주제가 바뀌어버리면은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비전을 제시하려면은 말을 하고, 그 말을 잘하려면은 문법을 알아야 되는데, 문법은 공부고 언어는 실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전 제시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비전은 이렇게 목표랑 뭐가 다르냐? 목표 제시랑 비전 제시랑 뭐가 다르냐? 비전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목표는 잡이면 충분해요. 직업이면은 충분해. 목표를 이루는 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은 충분합니다. 근데 비전은 뭐냐면은 소명이에요. 소명이 뭐냐? 나는 이걸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비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공동체의 소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소명이 아니라 그건 이기적인 거고, 우리 그룹, 우리 조직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낼 것인가? 조직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낼 것인가? 그래서 이거 공동의 소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비전이랑 목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비전 제시가 완벽하게 되고 비전 공유가 완벽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진짜 목숨을 걸만 해요. 왜? 왜? 소명은 뭐예요?
소명, 보케이션이라는 거, 콜링이라는 거 뭐냐면은 나는 이걸 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이걸 한다고 막 죽는다 막 그런 거는 좀 과장이고 이걸 위해서 내가 거의 비합리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주 40시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조직한테 비전 제시가 완벽하게 됐으면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정말로 즐겁게 하고 안 하면 괴로울 정도 해야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제 이게 진짜로 제가 홍의사님이랑 윤희사한테 맨날 하는 얘기예요. 나는 5년 안에 카카오에 상응하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대응이 가능한 그런 카카오 네이버야 자원을 겨룰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 아니 다른 회사네. 다른 회사 맞네. 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직원들은 그거를 뭐예요?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생각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왜 그러냐? 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 박사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대표이사로서 엄연한 대표, 그쵸? 더비는 대표이사죠. 대표이사로서 CEO죠. 제가 대표이사로서 카카오를 내가 넘어서보겠다. 그러면은 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개소리하지 말라고. 야, 카카오가 시총이 얼만데, 카카오 직원이 얼만데, 넌 카카오 톡도 없잖아. 막 별의별 얘기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결국에는 왜 공동체의 비전이 중요하냐면은 개인은 개가 아니기 때문에 선형 증갑밖에 없어요. 근데 공동체라는 거는 내가 인생탐구에서 한번 강연을 했는데 공동체가 구성되면은 결국에는 조직은 기하급수적으로 큽니다. 순간 이렇게 확 크는 순간이 와요. 잠복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결국 나는 이제 비전 제시를 하고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내가 비전의 소통 원하는 실천이라고 그랬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비전을 확실하게 조직원한테 납득시키려면 그 다음에 왜 우리 더비 사람들은 내가 카카오를 진짜 어떻게 라이벌로 보고 지금 사람들은 더비가 뭔지도 모르고 체인지 그라운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거란 말이에요. 졸그러기 이외에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거에 공감, 왜 우리 이사님들은 공감을 하고 졸그러기들은 쬐끔 아냐? 왜냐면은 그 이 비전 제시라는 거는 원대한 걸 제시하지만 이 비전의 퍼스트 스텝은 명백하게 실천으로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도 사전에 만나서 홍 이사님이랑 윤 이사님을 만나서 내가 요번 달에 영업이익을 얼마나 달성했고 지금 솔직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죽어가고 코스피가 무너지고 우리의 고객사들이 시총이 반토막이 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윤 이사님은 저를 언제 2001년에 알았으니까 20년을 알았고 홍 이사님도 저한테 한 5, 6년 됐어요. 4년 됐어요. 5년 차인데 내가 홍 이사님한테 옛날부터 말하던 것들이 있어요. 이걸 하겠다, 이걸 하겠다. 윤 이사님한테도 이걸 하겠다, 이걸 하겠다. 우리 팀장님한테는 맨 처음에 했을 때 우리 회사가 체인지 그라운드가 먹고만 사는 게 다행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장난 아니야. 막 수치로 나오는 게 우리 이제 내부 조직원만 알고 있는 DAU나 MAU 같은 수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걸 이제 확실히 보면 어때요? 와, 이 트래픽에다가 서비스를 얹으면은 정말 카카오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카카오보다 장점도 있어요. 장점 중에 하나는 더 작은 거예요. 작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훨씬 빨라요, 지금. 그 다음에 훨씬 방향전환을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패러사이트. 그러니까 그 뭐냐, 기생충이 떴죠? 근데 우리는 기생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카카오가 그러면은 페이스북에서 잘하냐. 왜냐면 거기 걔네도 홍보하려고 카카오 채널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보다 잘하냐.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생 플랫폼에, 우리 플랫폼은 아니지만 기생 플랫폼에서 거의 수도 플랫폼처럼 되게 큰 채널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가 좋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고, 우리가 거기를 컨트롤 할 수 없고, 페이스북에서 따라 좌지우지가 되지만 우리가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 우리가 엔지니어를 둘 필요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걔네한테 컨텐츠를 무료로 공급하는 대신에 걔네 플랫폼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정 임계점을 넘어버리니까 MAU, DAU가 어때요? 예를 들어 홍 이사님 옛날 그 회사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거기보다 더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원 기준이 200만 이상의 우리가 DAU, MAU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아직 이게 1단계, 우리가 100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게 1단계. 근데 그거는 팀장님이랑 홍 이사님이랑 윤 이사님이랑 아니까 어때요?
비전공유가 되는 거예요. 왜? 1단계는 내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 야부리만 턴 게 아니라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는 더 막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내가 막 계좌도 보여주죠. 내가 얼마를 버는지 솔직하게 다 공유하잖아요. 왜? 결국엔 내 비전을 가기 위해서는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 내가 돈은 어떤 관점에서 중요하냐?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중요한 거지 돈을 버는 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중이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를 벌겠다라고 산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목표이자 비전이에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얼마를 벌어보자, 부자가 돼보자. 안 돼요. 돈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얼마가 필요하다, 얼마가 투입하다 그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비전으로 제시하면 그 비전도 될 수도 없고 뭐 공감도 될 수도 없어요. 아무튼 결국에는 진짜로 여러분이 C레벨이 되고 CEO가 되려면은 비전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윤이사님이 CTO고 홍이사님이 CPO고 뭐 내년이나 후년쯤에 홍이사님이 CEO가 될 텐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가 없어도 조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의 비전을 그대로 트랜스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거의 클론 수준이어야 돼요. 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비전 제시가 정확하게 됐고 비전 공유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맞아요. 결과물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또 행동을 보면 돼요. 왜? 결국엔 아까 말한 뭐라 했잖아요. 비전의 언어는 실천이에요. 내가 그래서 윤희사님이랑은 되게 오랜 친구란 말이에요. 윤희사님 나보다 스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했단 말이야. 배드민턴도 잘 치고 못하는 게 나보다 없었단 말이야. 근데 나보다 안 한 게 독서야, 독서. 근데 그래서 싫어해. 그냥 읽으라면 안 읽어. 근데 얘가 나를 보고 뭐를 보더니 어때요? 아, 독서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독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독서하면 죽는구나. 독서 안 하면 죽는구나. 그걸 깨닫기 때문에 홍의사님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기 홍의사님 진짜 홍의사님 100시간, 110시간이라거든요. 그 사람이 실천을 하는지. 그러니까 체인지그라운드 이런 데 들어오면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다 뭔가 이렇게 허파의 바람이 차서 들어와요. 허파의 바람이 차서 들어오는데 어때요? 막상 들어오면은 진짜 막 존나 힘들거든요. 진짜. 네? 진짜 뒤지게 힘들어. 그치 팀장님? 막 토날 정도 힘들어.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가장 힘든 점은 뭐냐면은 힘든데 불평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회사는 아우 갓병 쫙 갔네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어? 신발새 개새끼 소새끼 막 하면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왜? 쟤는 밥만 먹고 일만 해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는 엄청 잘해줘. 엄청 살갑게 여동생처럼 딸내미처럼 엄청 챙겨 또.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어때요? 그 힘들면도 살아남고 계속 쫓아오는 친구들은 비전이 공유가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 나는 여기서 돈도 벌지만 내가 잡으로 알고 들어왔지만 이건 내 보케이션이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레벨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다? 자질, 그 다음에 뭐 철학 이런 건 뭐다? 비전이다. 목표도 아니에요. 골이 아니라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비전에 대해서 진짜 홍의사님이랑 이거 뭐 이런 얘기를 여태까지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또 정리를 하면서 진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나눠요. 우리는 매일 만나면 그쵸?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맨날 해요 진짜. 그쵸 팀장님? 우리는 이런 우리 회사는 이런 얘기만 해서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싫고 되게 피곤했어. 아 새끼 말 존나 많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예? 우리는 진짜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허파의 바람이 찬 사람이 들어왔다가 실천을 해야 되는 양이 이만큼인 걸 알면은 토 나와서 이제 못 버티죠 이제. 그래서 뽑기가 힘들고 그 들어오기도 힘들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전에 대해서 주제넘게 얘기해봤는데 그래서 시바타 강연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0강까지는 일단은 뭐 여러분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저는 홍의사님이나 윤의사님이나 김준팀장한테 제 공방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10강까지는 무조건 할 거고 반응이 좋으면은 11강, 12강, 14강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